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수 캐드리 카페 한국광역보수감정원 앵두금승분보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 모처럼 또 감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상당히 질이 좋은 게 많은데요. 질 좋은 건다 숨겨 놓으셨네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 와, 야, 이 모찌가 몇 개나 있는데? 자, 모찌 국감 다이아몬드 아시죠? 앞에 모르시면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이 좋은, 얼이 좀 적은, 균형 잡혀 있는 거를 모찌 또는 꽃감 같이 생겼다 해서 꽃감 다이아몬드 또는 모찌 다이아몬드라 합니다. 그건 질이 상급에 해당돼. 이거 굉장히 좋아요. 잘 쪘어요. 이건 다이아몬드 맞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 상당히 잘 올라가네. 투명도가 어떻게 되나 한번 괜찮네요. 오, 상당히 좀 안까지는 아니지만 잘 쪘습니다. 됐고요. 네, 요거는 이제 색깔이 좀 연한 색깔이에요. 여기에는 이 색깔인데, 아이고, 이거 좀 다야가 또 한번 또 계산 때려봐야겠네요. 어디 보자. 오, 이거 1123캐럿. 이거는 이제 등급으로 하면 91G 정도 되겠네요. 91G 아주 좋아요. 요 커팅해 놓으면 조금 또 이쁜 다이아 나오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하강암 아니에요. 하강암 아니고 공룡이 원소스에서 다이아로 넘어온 겁니다. 알 같은 느낌도 들긴 해요. 근데 사실 요렇게 보면 입 같기도. 어, 입이네. 아, 맞네, 맞네. 여기 눈동이 요쪽이 요렇게 돼 있네. 요렇게 생긴 요 코등은 요 입이네. 눈이고 반이 잘라간 거죠.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여기 입이에요. 여기가. 그동안 경험으로 여기 돼 있죠? 여기 입이네요. 정확하네요. 여기까지 돼 있는 입이 맞네요. 자, 예, 추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블랙, 이거 질이 잘, 와, 이거 진짜 질이 좋은 다이아인데. 그러니까, 질이 좋은, 이거, 이런 거 나오기 힘든 초창기니까 많이 숨겨놓으신 거구나. 와, 이거 완전 대박인데, 이거. 와, 경도 엄청 야무, 뭐, 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 경도 확실하고, 옐로 같은 게, 옐로 계열인데, 옐로 계열인데, 다이아가. 예, 뭐, 중류 쫙 올라갈 거고. 축하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옐로네요. 브라운 옐로인데, 이제 브라운 옐로인데, 옐로 쪽이고, 브라운 옐로, 아이고, 괜찮아요. 이거는, 와, 이건, 상급에 해당되는데 잠깐만 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우 괜찮았습니다. 와 얘는 질이 좋아요. 이거 커팅해 놓으면 엄청 이쁘겠는데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318캐럿 전형적인 그냥 다이아라면 딱이 경도 이렇게 나와주면 말이 필요 없는 다이아예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게 진짜 질이 좋은 상급. 요거 94G. 예, 요거는 이제 모찌보다 더 좋은 아주 레벨이 좋은 색깔도 좋고.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이거 뭐, 확실한 다이아다. 예, 자, 와!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네? 허우, 얘 세상에, 이거 봐. 어우, 이 뭐야, 이거. 아, 오늘 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완전 다이아 보는 재미에 푹 빠지겠는데? 자, 이거 지금까지 이제 숨겨놓은 거야. 한 3개월 된것 같아. 이거 내가 볼 때는. 근데 야, 역시. 네, 오우, 대단해요. 은갈치 예장, 야, 이거 확실하다, 이거. 다이아몬드 100%, 뭐, 볼 필요도 없는 다이아인데, 이거는. 야, 이렇게 생겼고, 야, 이거 뭐, 색깔도 좋고요.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고유한 이제 다이아 확실하고, 축하드려요. 예, 이거, 공룡의 모습을 또 갖고 있는 다이아. 멋지네. 색깔, 이거 진짜. 좋다. 야, 요렇게 딱 하고 있네. 얘도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육식 공룡 같아 보여요. 요렇게 요 이빨 탁 이래가지고 이게. 야, 잘생겼다. 잘 쪘다. 이딱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이런 게 진짜 질감이 좋은 다이아 나와요. 요런 거는 완전 자기만의 개성이 있고, 요거는, 투명도가 보자. 투명도. 이제 핵심은 투명도인데, 아이고, 이 정도도 괜찮고, 투명도도 좋아요. 좋은데 크랙이 갔네. 이쪽 이렇게 가서 전체가 돼서 한 4등분 정도로 깨졌어요. 533캐럿인데 쓰기는 다쓸수 있죠.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가 나오겠는데 요거는 뭐 상품인데 뭐한 10억이 넘는 다이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가치 자체가 원석 가치가 한 10억 잡을 수 있는 다예. 이건 축하드려요. 이런 다예는 아주 드문 다예입니다. 경도 확실하고 이게 뭐 상급에서 최상급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의 원석이 533캐럿이니까 뭐 거의 뭐다 써먹을 수 있는 500캐럿 써먹을 수 있는 네. 100캐럿짜리가 하나 나올 거고 100캐럿까지는 아 나오겠네. 이쪽이 그거는 한 100캐럿 나오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런 거 100캐럿 나오면 말 그대로 100억 넘어가는 다이아예요. 네. 그 정도로 질이 좋은 겁니다. 최상급은 아닌데 95G 정도에서 96G까지 커팅하면 그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야, 이것도 줄이 좋은 게 나왔네. 이거는 이거는 블루인데, 다크 블루인데, 이거 진짜 커팅하면 이뻐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좋은 걸, 그냥 나가네요. 그냥 뭐 말이 필요 없는. 투명도 조금 떨어질 것 같고, 예, 조금 4S에서. 이거 한번 2S 해볼까?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올라가네. 올라간다. 조금만 누르면 올라가겠네. 야,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게. 다이아 맞네. 100% 다이아고 투명도 조금 떨어져요. 아, 그러나 블루기 때문이니까 이건 괜찮아요. 이건 이 정도는 아주 상급에 해당돼요. 요거 그 93G 아주 야물렁. 요거는 어리 있어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좋은 그냥 통으로 쳐도 이쁘고 이건 완 대박인데 689 캐럿. 야 이거 막얘 통으로 한번 치면 좋겠어요. 응? 이거 완전 통으로 치면 한 500캐럿은 나오겠는데, 이 500캐럿짜리 한 통으로 해가지고, 뭐, 가격 뭐, 1000억 딱 불러버려도 재밌는, 앞으로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이건 질이 좋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93G, 요도 93G인데, 94G까지 갈 수 있는 거고, 등급으로 따면 96G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아주 질이 좋은 다크블루예요. 남성미가 느껴지는 완전 다이아인데, 자, 보세요. 은갈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완전 그냥 뭐 비늘같이 쫙 흘러가죠. 여기 다이아몬드 특징을 갖고 있는 완전 이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딱 여기 이제 진짜 질이 좋은 다이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거 축하드려요. 이런 건 구하기 힘든 다이아 다크블루. 자, 그다음에 이거 또 있네. 와, 아니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와, 진짜 뭐 돌덩이 같다, 얘는. 얘는 더 야물다, 에. 와, 이거는 좀, 오호, 이거는, 야, 쪘는데, 이렇게, 어이구, 그냥, 와, 이거 그냥 나갈 것 같은데? 하, 이봐, 이봐, 이거. 야, 3에서 쫙, 2에서 올라가, 한 1에서 해볼까? 자, 1에서 올라가면 이거 완 대박인데. 자, 1에서 올라가면 대박인데, 두근두근두근두근. 자, 올라간다. 에잉? 오, 그 제법 올라가네. 자, 올라간다. 오! 8까지. 그러면 이제 한 2에서 올라가겠는데. 자, 요소는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야, 올라가네. 8까지. 예, 올라간다. 2에서, 이건 다이아, 100% 다이아고요. 야, 한번 더. 와, 재밌네. 끊는 재밌는데. 이건 느낌 자체가 일반 다른 거하고 완전 다른 다이아예요. 이봐. 그냥 갈리지가 않아요. 얘가 그냥 나가고 밀리면서, 이보세요. 이게 그냥 슥 나, 얘를 그냥 갈아뭉대는 정도입니다. 이거 뭐, 야, 이렇게 야물게 쪘네. 경도로서는 많지. 와, 이거 지금 질감 보세요. 거의 카보나다 운석 다이아몬드 같은 레벨면서 있어요. 얘는 운석이 한번 맞은 것 같은 느낌? 와, 얘는 운석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 다이아몬드 앞에 거하고 좀 달라. 요거 얘는 옐로 다이아몬드 경도 높은 거랑 너무 닮았어요. 완전히 한번 질이 어떤 좋나? 이건 뭐 대박이고, 대박이는 거 알겠고. 어이구. 근데 아쉬운 게 이제 끝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이 쪘어요. 이 정도 뭐, 커팅해놔도 좋고. 와, 이것도, 이거 에러 나겠는데? 이거 에러 나겠는데? 1300캐럿 넘겠는데? 아, 117캐럿. 아예, 1174캐럿. 1300이 넘으면 에러인데, 1174캐럿. 야, 1174kg. 야, 이건 진짜, 어이구, 죄송합니다. 와, 이거 질감 보세요. 완전 금속 질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자석이 안 붙을 텐데, 이런 친구, 와.
콧구멍 같다, 얘는. 콧구멍 같고. 오, 이거, 와, 이게 진짜, 허허, 와, 이게 믿기 힘들다, 에. 얘 눈이네. 아, 요눈 확실하네. 이렇게 생겼네. 맞네. 요리 눈이네. 요렇네요. 요렇게. 요, 이게 코, 입이고. 아, 이거 재밌는 녀석이네. 요 눈, 눈이 탁, 여기 자, 와, 이게, 와, 이거, 와, 요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야, 요렇게 되네. 오, 이거 봐라. 요렇게 되고, 요리 되고. 이 공룡의 특징이에요. 와, 경도보살 살벌하네. 얘도 무섭게 생긴 포스가 있네, 자기만의. 크아, 기가 막히네요. 자, 그다음. 자, 이거는 뭐 상급에 해당되네. 요거는 뭐 아, 이건 부르는 게 값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밀도 한번 만져보면 그냥 엄청 얇아. 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얘는. 그냥 엄청 얇을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쟤는 일반 거하고 좀 다르네. 얼이 아니고 완전 뭉개진 거. 한번 밀린 것처럼 돼요. 뭉개진 거 아니고 완전 뭉개진 건데. 뭉개진 거. 사투리 확실하겠네. 어이구, 또 이거 좀. 야, 이거. 아니, 2단계에서 다 올라가는 경도가 질이 좋은 것만 다 갖고. 요거, 어, 이거 퍼플. 보라색 다이아인데, 이거 모찌예요. 좋아요. 얘도 지금 뭐. 93G, 298캐런. 자, 앞에 그거는, 앞에 그거 있잖아요? 원석 하나? 저 원석 하나, 걔는 부르는 값이에요. 걔는 경도가 거의 뭐 엄청 야물고 하는 거. 그건 한, 그건 한 20억 해야 안 되겠나. 원석 자체가 20억이에요. 커팅하면, 그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말이 필요 없겠어요. 저거는 뭐 조금 전에 그게 이런 건한 1억 정도. 그래도 1억이에요. 에, 그러면 이제 커팅하면 한 10억. 원래 우리가 10분의 1 가격으로 좀 한다 했죠? 초창기니까. 요것도 좋은데, 와, 다 다이아입니다. 근데 약간 얘는 바랬어요. 바랬다는 게 느껴져요. 약간, 아, 이 냄새, 약간 그게 냄새 나네요. 약간 얘는, 영는 야, 약간 썩은 고기 같은 냄새 나네. 이거로, 요거는, 안 좋네. 썩은 고기 같은 냄새 나네. 버리는 게 낫겠어. 핏줄이 있고 균이 있어요. 자연, 오, 이것도, 이거 봐라. 와, 멋진데. 얘들 초창기에. 오, 이거 진짜 대박이다. 경도. 경도 봐라. 와, 이거 뭐, 딱 만지자마자 다이아다. 딱 느낌이 와요. 이봐. 응? 그냥 다이아랑 모의사 나한테 이렇게 갈리, 그냥 모의사가 갈리는 게 느껴져요. 소리 자체에서. 모의사, 이게 뭉대지면서 이렇게 돼, 모의사가. 뭐, 그냥 이렇게 다이아가 좀 나오면 좋겠어. 무조건, 아! 다이아다! 딱 이렇게 확실하게 다이아다. 딱 느낌 오는. 이거 뭐, 딱 올라가겠지, 뭐, 이거. 어? 2에서 안 올라갔네, 잠깐. 밀도가 좋네. 4에서 한번 올리보고. 4에서는 당연히 올라가고, 응? 다이아는 뭐 하자니까. 이런 경우는 투명도가 약하겠지. 그렇지. 투명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야. 어, 이 정도 그래도 안에 들어가지는 1cm 정도는 들어가지겠네요. 그렇죠? 이거 커팅해놓으면 엄청 이쁘겠다. 자기만의 그 연갈치 색깔, 이거. 아, 이거 딱 좋네. 이거는 거의 어리 없을 거예요. 저기에 있는 어리 없는 그런 다이아. 이거는 뭐 커팅에는 아주 균일하게 딱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자, 617캐럿. 가격 한, 저건 한 5억 잡아야 되겠어요. 오, 93G. 뭐다 다이아네요. 어이, 누가 보면 다 다이아. 아이고, 이 다이아가, 어이구, 그리 많아 이라겠는데? 응? 자, 여기 보세요. 아이고, 얘도. 야, 이거 옷 같은 다이아인데, 옷 같은 다이아예요. 옷 같은 다이아인데 질이 엄청 최상품이에요. 아, 최상품이 아니고 상품이에요. 요거는 쨍 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여기에서 요 녀석, 요거 얘가 커팅하면 이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딱 요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요런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딱 좋은 옷 같은 다이아인데 175캐럿 아, 너무 좋네. 이거는 뭐 어리스도 그대로 해도 좋으니까 다이아 맞고요. 자 175캐럿 저것도 한 1억 잡아셔야 되겠네요. 92G 여기 있는 건 다 다이아네요. 그냥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으니요. 뭐 이거는 투명도 상당히 좋네요. 오 이거 핑크빛이 약간 나오면서 좋은 좋은 요것도 질이 좋네요. 173 173 캐럿 요것도 그래서 한 돈 천만 원 이상 하겠네. 91G 야 이것도 옷 같은 다이아 같은데 아우 이거 지금 또 옷 같은 다이아네. 약간 이쪽은 바랬지만 이쪽은 쓸만하고 다이아입니다. 아 근데 여기 안 올라가네.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 야 이게 좀 안 올라가지면서도 경도가 얇은 건데 저는 딱 보면 다이아가 맞아요. 이건 제 고집으로 다이아라고 여기 하나가 있다 했죠. 요 데이터가 제가 고집하고 신념입니다. 179캐럿 이건 다이아예요. 네, 요거는 다이아라고 난 합니다. 179캐럿 그 다음에 얘도 아이고 지금 요거는 근데 이제 요거는 좀 경도 높은데 투명도 떨어지니까 예. 오 이거 질이 좋은 게 블루 그레이가 나왔네. 이것도 블루 쪽인데 약간 그레이가 들어가 있는 블루인데 아유 공룡이 딱 눈코 와 이 보세요 딱 눈코 짠 얘 눈 얘 보세요 얘 눈이고 코고 콧구멍 입이고 여기 싹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215캐럿 이것도 다이아 이건 투명도가 좀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요거는 진짜 오이구 이 각만 내도 이쁘겠는데 그냥 얘는 보세요. 눈, 코, 입이 딱 정확하게 눈이 있고 코하고 입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자체만 해도 얘는 진짜 행복하겠는데 양쪽 눈이 다 정확하게 보이고 215캐럿 자 요것도 한 1억 정도 되는 다이아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것도 다이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리만 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3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한우물 판 거예요. 야 잘 찾으셨는데 질이 좋은 걸 많이 갖고 계시네요. 오 이거 질이 오 이거 커팅 한번 합시다. 야 투명도 좋고 와 이거 진짜 제법 좋게 나오겠네. 이쁜 질감이 나오겠다. 야 이거 투명도도 높고 야 이거 제법 괜찮겠는데 이거 투명 좀 괜찮은 다이아가 나오겠는데 지금 얼도 좋고요. 아 이런 거 95캐럿 이런 거 커팅해놓으면 엄청 이쁠 거예요. 이건 커팅할 거 생각해요. 요거 95캐럿 이건 너무 좋아요. 참고 지금 현재 90한 이거 한 3에서 4로 넘어가는 93G 이거 옷 같은 다이아인데 옷 같은 다이아예요. 이것도 이것도 옷 같은 다이아 또 나왔네. 자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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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같은 다이아인데 하긴 한 번 더 아이고 이거 가볍긴 가볍다. 가볍긴 한데 그래도 아 이거는 이거는 조금 잠깐만 아니다 이건 다 아카카와 조금 다르네. 좀 가볍다. 이게 경 옥은 옥인데 얘는 조금 다이아라고 말하기는 좀 가볍다. 이건 아쉽지만 아님 다이아 싸우라고 해야만 가볍다고. 네, 가벼워요. 가벼운 다이아가 아니. 야 이거 질이 좋은 거 다이아 같은데. 이거 질이 좋은 다이아 또 나왔네. 투명도 아주 질이 좋은데. 오 이거 봐라. 여기 색깔 이쁘게 나오네. 근데 깨졌네. 또 크랙이 또 간. 이런 색깔 이쁜 건 또 크랙이 잘 가. 핑크빛이 약간 들어오는 은근한 색깔인데.
124캐럿.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 이 크리스탈이네요. 화이트 크리스탈, 화이트 크리스탈. 자, 이거 차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 이거 보여줬죠? 얘 나가고, 얘는 지워진다는 거. 그죠? 자, 이거. 다이아. 화이트 크리스탈에 343캐럿. 343캐럿. 자, 이제 그린 다이아가 나왔네? 오, 그린 다이아네? 오, 톡톡하다. 어, 이거 좀 재밌는데. 그린이 나왔다. 연한 그린인데, 연한 녹색인데, 눈이 있고, 눈이 있고, 얘도, 어, 이거, 이것도, 어, 이거 재밌네. 어? 어? 근데 안 올라가네? 아, 이거 오기구나. 다이아가 아니네. 어, 좀 가볍다, 야. 어, 야물면서도 안이 잘 들어가지는 아주 좀 그런 형태네. 응? 야, 이거 조금 애매하다, 에?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건 다이아 맞고. 밑에는 확실히 다이아고. 요도 다이아네. 야, 이 비뚤음 하면 안 되지. 야, 이것도 내 고집으로 다이아라고 해야 되나? 이거 다이아에. 마지막 조금 가볍긴 한데 다이아에. 다이아에. 이것도 다이아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 예. 경도도 높고 강도도 높은. 그렇게 된 거죠. 네,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 감정 앵두금 승문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잠깐만. 238캐런. 투명도는? 명도는 괜찮은데, 어, 여기도 여기도 했는데 약간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좋긴 한데 그래도 쓸만한 그린 다이아몬드 축하드립니다. 네.